내가 아주 어릴 때 학교를 다니기도 전의 일입니다. 사고로 혼자 된 나는 그때 정신을 놔버리고 있던 나를 가만히 안아주던 소방관 아저씨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나처럼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저씨는 아빠처럼 친구처럼 늘 내 곁에 함께했습니다. 그리고 아저씨는 불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용감한 소방관이셨습니다. 그런데 친아빠가 아니라서 언제고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밤 아저씨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애써 걸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 지켜줘야 돼요 하며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아저씨는 귀찮은 표정 한 번 없이 걸린 새끼손가락에 엄지도장을 꾹 찍어주었습니다.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. 난 그런 아저씨를 믿었지만 불안해질 때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. 가끔은 아저씨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쓰기도 했고 아저씨가 따끔하게 혼내실 때마다 아빠도 아니면서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으냐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칠 때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저씨가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불장난도 여러 번 했습니다. 하루는 아저씨가 들어오시지 않아 혼자 자여 있습니다. 그 다음 날에도 11시가 넘었는데 오시지 않아 소방서로 전화를 했습니다. 어제도 오늘도 야근이라 집에 못 들어가겠구나. 어제 전화 못해줘서 미안해.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. 문 잘 잠그고 자라. 야근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는데도 나는 불안했습니다. 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아저씨도 아빠처럼 어디론가 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진짜 혼자가 돼버리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. 아저씨는 소방관이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분명히 오실 거야. 반지하라서 잘 안 보일 테니까 현관 쪽에 불이 나야겠지? 아저씨가 잘 볼 수 있게 현관 쪽에 기름을 흥건하게 뿌려두고 서랍을 뒤져 라이터 한 개를 찾아냈습니다. 그리고 불이 붙으면 얼른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불을 당겨놓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불이 번져버렸습니다. 아저씨한테 전화할 틈도 없이 불은 점점 방으로 옮겨붙고 있었고 내가 아무리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았습니다. 내가 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내 키보다 훨씬 높이 있는 작은 창문밖에 없는데 나는 점점 지쳐 그대로 쓰러져 갔습니다. 그렇게도 기다리던 소방차 소리가 들렸지만 날 구해주려면 저 현관문으로 들어와야 할 텐데 불길이 너무 거세서 아저씨도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. 가늘게 뜬 눈으로 애써 아저씨를 찾았습니다. 아저씨는 분명 알고 계셨을 겁니다.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면 나를 살릴 수 있었지만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신 아저씨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. 아저씨는 알고 계시면서도 날 살려주시려고 매일 밤 새끼손가락 걸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. 아저씨 같은 분이 또 계실까요?